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행복하지만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세면 뭐해? 120세면 뭐해? 걷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관절, 뼈들은 이제 수명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요. 아, 답이 없어. 이거는 수술밖에 없어. 인공관절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늦추거나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달리기, 걷기, 운동치료 박사 1호 이용렬 박사님께 무릎을 좋아지는 방법, 운동치료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운동을 통해서 무릎이 좋아진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릎관절이 안 좋은 건 달아서 그런 건데 아이고 새 걸로 교체를 해야지, 인공관절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의사가 네. 판단해서 연골이 많이 닳아서 네.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 하는 사람은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면서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잘 걷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맞아요. 더 많습니다. 예. 저를 한번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부터 8년 전에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아파서 잘 못 일어나겠어요. 통증 때문에. 또 계단도 잘 못 내려가겠어요. 예. 그리고 빨리 걸으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서 MR을 찍고 진료를 받았더니 네. 큰 변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뭐 운동 치료하는 내용들의 그 뭐 이렇게 A4용지 그림을 이렇게 사파를 주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그 분야에 더 이렇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그 나름대로 제가 무릎을 구부렸다 피는 동작, 운동 치료 방법을 꾸준히 했어요. 했더니 네. 일주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열흘 만에 또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은 의사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해져서 내디딜 때 팡팡팡 압력과 충격이 더 가해지니까 연골이 빨리 손상되고 통증을 더 일으키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웬만한 통증은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 해야 되겠지만은 수술을 하지 않고 운동 치료 날 사람들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환갑이 넘으셨는데 환갑 넘어서 마라톤을 시작한 분이 계세요. 근데 시작한 계기가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 치료를 하다 보니까 건강해져갖고 아예 마라톤을 하게 됐고 마라톤 이후에 오히려 관절이 좋아진 것 같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강화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릎 주변에 근육 인대가 강화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연골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굽혔다 계속하다 보면 강화되듯이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이 또 운동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프잖아. 하나 멘트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무릎 연골이 반 정도가 닳아서 수술을 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네. 내가 평소에 걸을 때 무릎을 쭉 펴지 말고 네. 약 170도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가 강화돼서 그러네요. 통증은 또 많이 사라지게 돼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영상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 약간, 그렇죠. 쫙 펴지 말고 약간 하면 더 오히려 힘이 들어가면서 관절이 덜 무리가 가겠네요. 그렇죠. 뼈와 뼈 사이에 부딪히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네. 무릎 주변의 근육인들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치료 효과를 빨리 많이 볼 수 있죠. 네. 궁금하시죠? 전문가 우리 이용렬 박사님이 직접 지도했고요. 또 아름다운 우리 모델분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남녀로서 사실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지금은 괜찮다 하시더라도 무릎 강화 운동을 하셔서 이 건강한 무릎을 100세, 120세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죠.